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 주민들, 여러 규제 때문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 해마다 지원금이 주어지는데요. 마을 인구와 면적에 따라 해마다 나오는데 정작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는 곳이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마을을 찾아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대청댐 주변 지역인 보은군의 한 마을. 주민 대다수가 20년 가까이 금강유역 환경청과 수자원공사로부터 받고 있던 지원금 실체에 대해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딴 동네는 농기계 마을 공동 농기계가 있고 그런데 저희 마을에는 없어가지고 딴 동네 이장 저기한테 물어보니까 사업비가 나온다고. 몇 달에 걸쳐 지자체에 질의한 끝에 6년치 기록만 남아있다는 말과 함께 받아든 자료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6년간 이 마을에 공동 농기계와 농자재 등의 구입비로 교부된 사업비는 모두 8,500여만 원. 매년 평균 1,400만 원 넘는 사업비가 경운기, 트레일러, 포크레인, 컨테이너 등 공동 농기계 구입에 주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 농기계들은 어디에 있을까? 확인된 공동 농기계만 20개가 넘는데 지자체 점검 결과 모두 이장 집과 다른 두 가구에서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전체 13가구 중 오직 이 3가구만이 공동 농기계를 사유화하면서 면세유까지 받아왔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이 지원금과 농기계 관련해 마을회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의라는 게 없고 이 동네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올해 뭐 어떻게 돼서 뭐를 이렇게 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도 안 해요. 분명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비가 교부될 텐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17명밖에 안 사는 작은 마을인데도 마을이를 보려면 인감도장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주민들은 이장에게 인감도장을 맡겼습니다. 갖다 놓으라니까 갖다 놔야지 어떻게 이장 빼기 엄청나요? 그렇게 이장이 해서 권력이 여태까지 세요.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이 마을에 진행된 낙후 지역 먹는 물 사업도 석연치 않은 건 마찬가지. 1억 5천만 원 넘는 사업비가 지원됐는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산 중턱이 아니라 이장 소유의 농지 옆에 마련됐습니다. 이장은 각 가구에 돈을 내야만 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반발이 거세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파놓고는 이제 있지도 않았을 때돈 10만 원씩 내라고 했잖아. 그지? 10만 원씩 내려가고 20만 원 내라겠지 어, 다 나중에. 틀린 거야, 사람마다. 그러나 일부 가구들은 이 지하수조차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결은 돼 있는데 안 올라와. 물은 이제 지금 비 와서 빗물 받아 먹지만 일주일만 가고를 것 같으면은 이제 떠다 먹든지 사다 먹든지 해야지. 주민들의 의구심과 반발이 거세지자 해당 이장은 문제를 제기한 주민에 대해 마을의 평온을 깨고 주민들의 약점을 잡는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 대다수는 해당 이장이 오랜 기간 지원금을 사유화한 데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